컴퓨터 경력 10년차가 추천하는 2024 갓성비 게이밍 PC 추천 견적, 우선 게임 성능부터 보시죠. 먼저 발로란트입니다. QHD 해상도에 옵션은 풀옵션이고요. 평균 400프레임 정도로 너무나 잘 돌아갔습니다. 뭐 발로란트야 요즘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잘 돌아가니 바로 다음 게임 이어보겠습니다. 오버워치입니다. QHD 해상도에 높은 옵션이고요. 이번에 오버워치가 AI 업스케일링 기술인 DLSS를 지원하게 되면서 최신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더 강력한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휙휙 돌려도 전혀 끊김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FHD 해상도일 때와 프레임 차이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평균 프레임은 50 정도, 하위 1% 프레임은 30 정도의 차이가 나니 참고하시고요. 오버워치랑 발로란트에서 이 정도 성능이면 당연히 메이플, 피파, 서든, 던파, 와우, 리니지아와 같은 게임들은 풀옵션으로 진짜 잘 돌아갑니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QHD 국민 사물트라 옵션이고요. 프레임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배틀그라운드를 해온 저로서는 프레임이 너무 잘 나와서 더 비싼 부품을 갖다 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임 정말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요. 역시 FHD 해상도와 QHD 해상도의 프레임 차이를 비교해보았으니 참고하시고요. 로스트아크입니다. 옵션은 지난 로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최적화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로아는 특히나 하위 1% 프레임 때문에 잔렉이 느껴질 수 있는데 무려 92프레임으로 전혀 렉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컴퓨터 사양이 낮아 잔렉을 많이 느끼셨다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역시 FHD 해상도와 QHD 해상도의 프레임 차이를 비교해보았으니 참고하시고요. 더욱 자세한 테스트는 로아 유저분들을 위한 영상 따로 만들어두었으니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헤럴드를 한번 플레이해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고사양 게임인데요. QHD 해상도에서 풀옵션으로 설정하고 2시간 정도 플레이해보았을 때 평균 120프레임 정도로 전혀 끊기는 걸 느낄 수 없었고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플레이했습니다. 역시 FHD 해상도와 QHD 해상도의 프레임 차이를 비교해보았으니 참고하시고요. 헤럴드 하신다고 컴퓨터에 더 투자하실 필요 없고요. 헤럴드 하려면 이 컴퓨터로 하면 됩니다. 이젠 게임이 잘 되는 걸 확인했으니 이 컴퓨터의 온도, 발열이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시네벤치 2024를 10분간 돌려 부하를 줘보았으며 테스트에 사용한 CPU 쿨러는 화이트 PC에는 다크플래시 엘수어스 S21 ARGB 화이트 모델을, 블랙 PC에는 쿨러마스터 하이퍼 420S입니다. 테스트 결과 CPU 온도가 평균 71.1도, 최대 75.1도로 정말 쾌적한 온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극한의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CPU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갈 일은 잘 없을 거고요. 실제 게임 플레이 시에는 58도에서 60도 정도로 아주 쾌적한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발열 해소가 잘 되면 그만큼 부품들의 수명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니 컴퓨터를 구매할 때 이런 부분도 따져보고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발열까지 따져보고 구매하는 게 어려우면 저희한테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여드린 2024 가장 완벽한 게이밍 PC의 가격은 부품 가격 얼마 정도일까요? 150만원? 아닙니다. 부품값만 150만원이라면 조립비 추가하고 윈도우 추가하면 예산을 훌쩍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견적의 가격은 133만원으로 발로란트 같은 캐주얼 게임부터 고사양 게임인 페럴드까지 모든 게임을 QHD 해상도로 아주 잘 돌아가게 구성했는데요. 각 부품들을 설명해 드리면 우선 CPU는 가장 인기 많은 CPU 중 하나인 라이젠 7500F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7500F는 전 세대의 플래그십 모델인 5800X3D와 비슷한 게임 성능에 가격은 25만원 정도로 동급의 인텔 i5 13500 대비 10만원 이상 저렴할 뿐 아니라 게이밍 성능도 더 좋고 발열까지 낮아 가장 많이 팔리는 CPU 중 하나입니다. CPU 쿨러는 7500F의 발열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값비싼 쿨러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 PC에는 쿨러마스터의 하이퍼 420S를, 화이트 PC에는 다크플래시 엘수어스 S21 ARGB 화이트 모델을 CPU 쿨러로 선택했는데요. 앞에서 하이퍼 420S로 CPU 쿨러의 성능 검증을 마쳤으니 온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 A620M HDV M.2 플러스를 선택했습니다. 메인보드를 선택할 때 전원부의 품질은 어떤지 꼭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전원부에 DRMOS가 적용되어 전원부의 품질이 정말 좋고 플래그십 모델인 라이젠 7800X3D에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정말 튼튼하고 인기 많은 제품입니다. 메모리는 SK하이닉스의 DDR5 5600클럭 제품을 16기가 듀얼로 구성해 총 32기가를 구성했습니다. 최근 삼성은 메모리 불량 이슈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려서 추천드리기가 어려웠는데
하이닉스 메모리는 불량률도 적고 수율도 좋아 컴퓨터를 잘 아는 분들께 오버클럭이 잘 되는 메모리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품질이 훌륭한 국산 메모리로 SK 하이닉스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래픽카드는 4060보다는 더 높은 그래픽카드를 쓰고 싶고 4070 슈퍼를 쓰자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4060Ti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은 기가바이트 RTX 4060Ti 윈드포스 제품과 EMTEC 지포스 RTX 4060Ti 미라클 화이트 제품으로 두 제품 모두 저렴한 가격과 컴팩트한 크기를 가졌습니다. 특히 디자인이 심플하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저렴한 그래픽카드의 디자인을 둘러보면 다소 개성적으로 생긴 제품들도 간혹 보이거든요. 어차피 성능은 같은 RTX 4060Ti 내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선택하는 게 최고입니다. SSD는 D램이 탑재되어 있는지 불량으로 자료가 날아갈 위험이 높은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은 삼성전자의 PM9A1 1테라 제품인데요. 삼성의 컨트롤러와 D램이 탑재되어 있어 속도도 빠르고 불량률도 낮으며 구매하는 사람도 많은 SSD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가지 게임을 즐기거나 저장을 많이 하는 분들께서는 SSD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는 베이븐 아쿠아입니다. 매우 미니멀한 크기로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무엇보다 요즘 유행하는 어항형 케이스라 PC 내부를 감상하기에 좋고 저렴하게 이쁜 컴퓨터를 만들기 좋습니다. 여기 하단에 베이븐 A120 RGB 유니버스 펜 2개, 상단부에 베이븐 A120 RGB 펜 2개 등 총 4개의 펜을 추가해서 쿨링 성능도 챙기고 더욱 이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4개의 펜 가격을 모두 합쳐도 가격이 3만원이 채 하지 않아 추천드려봅니다. 마지막 파워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러마스터 MWE650 브론즈입니다. 파워는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고장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제품은 현 시점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제일 좋고 불량률도 거의 없어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부품 소개를 모두 다 해드렸는데요. 롤이나 발로란트 같은 캐주얼 게임부터 고사양 게임, 얼마 전 유행한 페럴드까지 모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최상의 게이밍 PC 조합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2024년 최고의 가성비 게이밍 컴퓨터의 가격은 녹화일 기준 블랙이 133만원, 화이트가 136만원입니다. 조립비까지 생각하면 14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고요. 요즘 윈도우 가격이 17만원 정도 하는데 윈도우까지 구매해도 150만원 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만약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상세 정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저 송 실장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신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